자, 이제 국정조사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뉴스 속에서 봤던 인물들, 검찰청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봤는데 그들의 육성을 직접 들을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역시 증인 채택을 어디까지 할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제 국조특위에서는 여야 의원 사이에 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소개합니다. 수많은 증인 리스트 중에서 박근혜 이름을 빠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승력을 인정을 하고 가는 겁니까? 국민들이 지금 다 청와대를 제일 궁금해한다고 그러면서 청와대는 다 뒤로 빼, 다 봐줍니까?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실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쇼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받을 수 없어요. 박영선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확실히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도록 진행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왜 그래? 의원님은. 아니, 사과를 안 하신다잖아요. 저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죠? 네, 저게 바로 두 번째 국조특위 회의인데요. 정말 앞으로 한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파행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 국조특위에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더 부르자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원 경총 회장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더 불러서 확실하게 하자라고 하니까 새누리당에서 뭐가 급하냐 좀 천천히 하자 일단 불러놓고 다음에 또 추가를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 에 대해서 새누리당에 쇼하는 거 아니냐 다 밝힌다고 하더니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각을 세웠고요. 새누리당은 마음이 상한 거죠. 결국 그래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채택된 대기업 총수들 보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의 총수들이 다 채택됐고 이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을지 뭐 당연히 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출장 사유를 대해서 뭐 불출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원래 원칙적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네. 되는 상황이고 오지 않으면 결국 법적인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6일에 지금 9명이 다 출석을 할 예정이고요. 2차 청문회 증인으로 그러니까 7일에는 최순실 씨, 타은택 씨, 김기춘, 우병우, 문고리 3인방이죠. 그리고 네. 네, 고영태 씨, 그다음에 조원동 경제수석이 나올 예정인데요. 12월 7일에는 이런 증인이 나오고 정유라, 장시호, 최순덕 씨 등 이 세도 다 추가로 포함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가 됐는데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국내로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증인으로 출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먼저 불러와야 되고요. 장시호 씨와 최순덕 씨도 국회에서 7일에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모든 것이 최순실 씨 한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만 그의 언니 최순득 씨도 사실 저희가 사진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결국 12월 7일이면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검찰 수사하고 또 다른 국면이잖아요. 육성을 직접 듣게 되고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닥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득 씨, 이 장시호 씨, 이 모녀 관계인데 뭐 끊임없이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 하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순득 씨 같은 경우에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연예인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예인들에게, 자, 지인의 증언인데요. 연예인들에게 김장 한 세네 포기 주면서 현금 봉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목적은요. 돈 봉투인 거죠. 뭐가 김치고 세네 포기 받으려고 연예인들이 그까지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모임이 그 최순득 씨가 유방암 수술을 받기 전인 최근까지 네. 수년간 계속 지속이 돼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한 연예인들도 꽤 많았는데요. 자, 중년의 네. 여배우부터 네. 지금 이름을 막 알리기 시작한 20, 30대 배우들까지 직접 이곳을 찾아와가지고 최순득 씨에게 김치를 받아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봉투를 주고 받아간 겁니다. 자, 이런 그런데 식으로. 네. 궁금한 것이요. 왜? 최순득 씨가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지 설명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 유명 여가수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같이 골프를 쳤고 연예인들이 네. 최순득 씨에게 깍듯했다. 장시호 씨도 굉장히 인맥이 넓었는데 그것도 다 엄마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모녀가 이렇게 연예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근처 네. 이 연예계 바닥에서는 정부 행사에 최순득 씨가 이게 네. 직접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정부 행사라도 한 번 더 얼굴 내밀고 좀 따내기 위해서 최순득 씨를 찾아간 거죠. 아,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이제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와 가수가 등장하는 행사 같은데 좀 소개도 해주고 섭외에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봉투를 들고 가고 대신 김장, 김치, 선호포기를 받아왔다 그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게든지 좀 행사를 좀 딸리기 위해서 그 네. 영향력을 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네. 지금 연예 오락 프로 같은 데 보면요. 네. 뭐 구체적인 실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순실 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나왔는데 이제 최순득 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네. 앞으로 연예계 방송에 상당히 불똥이 커질 겁니다. 특히 이제 딸 장시호 같은 경우가 네. 뭐 아주 유명한 연예 스타일들하고 뭐 오빠 통화하고 뭐 장시간 통화하고 뭐 이랬던 얘기들이 지금 파다하게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조수 변호사님, 이 네. 사진 보니까 딱 그럴 것 같군요. 이규혁 선수인데 그동안 네. 잘 아느냐 그랬을 때 모른다고 부인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를 굉장히 오랜 기간 지냈던 이규혁 선수, 지금은 은퇴해서 이제 그 감독인데요. 아, 작년 7월에 장시호 씨가 올린 SNS 글입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이 20년 동안 변치 않은 우정이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장시호 씨의 아들로 보이는데요. 아들의 스승이자 든든한 삼촌이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년 7월에 올렸습니다. 이 글이 왜 지금 주목을 받는가 하면 한 일간지에서 이 장시호 씨와 이규혁 씨가 굉장히 친밀하고 또한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 동계영재 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이규혁 감독이 굉장히 많은 관여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고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하자 처음에 이규혁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시호라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했다가 그 후에 좀 더 사실관계를 이제 들이밀자 사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였는데 이름을 바꿔서 몰랐다라는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SNS 글들을 볼 때 과거부터 이미 오랜 기간 친분이 있었고 또한 한국 동계영재 스포츠센터 설립과 그와 관련된 협력사인 누림기획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 이규혁 감독이 굉장히 많이 관여했다라는 의혹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SNS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이 생겼고 친분을 유지하고 하는 일들이 왔습니다.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좀 부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뒷맛이 좀 씁쓸하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